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길을 안내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말문을 열고 있어요.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도민이 대답을 하죠. It's right on the corner. 모퉁이에 바로 있어요. Thanks. Is there a bank nearby? 감사합니다. 근처에 은행이 혹시 있나요? It'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convenience store. 편의점에서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우리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요. Where is the nearest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즉, 가장 가까운 명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인데요. Nearest라는 단어의 기본형인 원형, 원급 형용사는 near라는 단어예요. 가까운. 그런데 거기에다가 er을 붙이시면 nearer, 더 가까운이라는 비교급이 되고 그 다음에 est를 붙이면 nearest,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던 최상급, 가장 뭐뭐한,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의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문장은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It's right on the corner.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키 패턴 보시면 It's right, 그리고 뒤쪽에 장소 구문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바로 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인데 본문에서는 It's right on the corner 라는 문장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문장을 만드실 때에는 Where is the nearest 플러스 명사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약국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Pharmacy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드시면 맞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길 건너에 바로 있어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디 어디에 바로 있다 하실 때는 It's right, 그 다음에 장소를 넣으시면 되잖아요. 길 건너는 across the street 하시면 되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It's right across the street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Excuse me, where is the closest clinic?' 'It's close by. I'll take you there.' 'Thank you.' 'Here you go. It's on the second floor.' 외국인이 질문을 하죠. 'Excuse me, where is the closest clinic?'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의원이 어디에 있지요? 'It's close by. I'll take you there. 가까워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Here you go. It's on the second floor. 여기에요. 2층에 있어요. 이번에는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s the closest clinic? 외국인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문법 포인트는 Where is the closest 명사 패턴이었어요. 자, closest라는 단어는 가까운이라는 close, 그 다음에 더 가까운이라는
closer라는 비교급,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이라는 거는 closest 이렇게 est를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lose라는 단어는 close 똑같은 단어이지만 close라고 읽으시면 문을 닫다 하실 때 닫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본문에 쓰여 있는 close 가까운이라는 뜻이 되려면 스펠링은 똑같지만 읽으실 때는 close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where is the closest clinic? 가장 가까운 의원이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I'll take you there 라는 문장이 본문에 쓰여 있었어요. 이 문장 안에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I'll take you plus 장소예요. take라는 동사는 무엇을 가져가다 또는 무엇을 누구를 데려다 주다 라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I'll take you there 하고 본문에서는 장소 부분에 이렇게 there 거기 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I'll take you there 라는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the closest 라는 구문 기억나시죠? 그리고 식당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restaurant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where is the closest restaurant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식당에 데려다 드릴게요. 물건을 가져가다 혹은 누구를 데려다 주다 할 때는 take라는 동사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I'll take you to the restaurant 하시면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It's right on the corner. Thanks. Is there a bank nearby? It'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convenience store. It'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convenience store. 'Excuse me, where is the closest clinic?' It's close by. I'll take you there. Thank you. Here you go. It's on the second floor.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